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차량 급발진 사고입니다.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가 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유족들은 제조사를 상대로 힘겨운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로 입건된 할머니에 대한 재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작아도 사람을 쉽게 살상할 수가 있죠. 강력한 엔진, 그리고 중량을 갖추고 있는 위험한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량 앞뒤를 지날 때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또 학교에서도 여러 번 배웠는데, 자, 부주의한 운전 아니면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뭐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따져야 될지 이 부분을 자동차 공학 엔지니어 출신인 오학준 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오학준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이제 우선 급발진 이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긴 합니다. 네. 급발진이 뭡니까? 네, 그 자동차가 그 운전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그냥 기계적인 결함이 의심되는 사유로 인해서 급가속되어 그 조작이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통 급발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자, 급발진 이야기를 들으면 결함이 있어서, 기능상 결함이 있어서 이렇게 들리니까 쉬울 것 같거든요. 네. 결함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 사고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실제로 이게 입증하는 데에는 굉장히 곤란을 겪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최근 급발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들의 사연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급발진이 자동차의 기능 문제로 밝혀진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운전자의 조작 실수 그리고 운전자의 기억 왜곡으로 확인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인데 뭐 다양한 사유들이 있겠죠. 뭐 인터넷에서 내용들을 보다 보면 깔판 매트가 정품이 아닐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엑셀을 건드릴 수가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도 있던데.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준비해서 살펴볼 사건은 형사 사건의 재판부가 차량 급발진을 쟁점으로 삼았던 이제 그런 사건이죠. 내용 네,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그 작년 6월에 대전 지방 법원에서 자동차 기능 문제로 급발진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해당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자동차가 시속 10km로 우회전하다가 갑자기 가속이 되면서 주차 차단기 발을 들이받더니 인도로 돌진해서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도 13초간을 더 주행을 하였고 그 주행 시속이 60km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은 보도블록과 보호난간을 들이받고서야 멈추게 되었는데요. 이 사이에 브레이크 등이 여러 번 점증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여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자동차의 기능상 문제로 인한 급발진 가능성 때문에 운전자가 유죄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 지금 계속 이중부정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네. 자, 이제 이 형사 사건에 대한 무죄 판단하고 같은 사건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운전자에게 없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보통 재판을 통해 형사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민사상 책임도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같은 사안에 민사재판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이를 쉽게 말하자면은 과실로 인한 사고와 그 결과 사이에 개연성만으로는 형사적 책임을 지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러한 개연성만으로도 민사상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를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자동차 급발진 사안에 대입시켜 본다면 자동차 기능 문제를 차치하고 운전자가 사망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일정 부분 민사상 과실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의 모든 이 단어 들어가니까 사실 숨이 좀 막히는데요. 네. 모든 조치를 다 했는지 그거를 다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자, 지금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건에서 운전자 그리고 사고 피해자 여기에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회사까지 이 세 명, 그러니까 세 개의 권리 주체가 이제 둘러싸고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 이제 다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여기에서 민사상 책임을 어떤 형태로 판단하게 됩니까? 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기능 문제로 인한 급발진이 의심되는 경우에 가장 큰 피해는 운전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명의 행위 중 어느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이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민법에 있는 규정 때문인데요. 공동해서 책임지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사망이라는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운전자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때 운전자와 자동차 제조사는 연대 채무 관계와 비슷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이 때문에 추후 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인정된 유족들은 운전자와 자동차 제조사 중 아무에게나 본인이 인정받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건 그 운전자는 본인의 민사상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망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본인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자동차 기능 문제로 급발진이 발생한 것까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억울하지만 유족들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급발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주 높은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안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앞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를 모두 다 입증해야지만 책임, 그러니까 민사적인 책임까지 면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는가. 두 번째는 기능 결함, 자동차 기능 자체의 문제로 급발진이 발생했는가. 이거 왜 운전자가 다 입증해야만 합니까? 네. 그 제조물 책임법상 법률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네.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급발진이 자동차 기능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자동차 제조사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기능 문제로 인해서 급발진이 발생한 것을 운전자가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급발진 상황의 재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에 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 기능 문제로 인한 급발진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려면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 2에 따라 첫 번째,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였을 것. 두 번째는 자동차 제조상 발생한 문제로 인한 것일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 기능 문제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였을 것을 모두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자동차와 관련돼서 모든 그 사고 방지 조치를 다 했다. 라는 것까지가 소명이 됐고 입증이 되면 기능상 결함 또는 소비자인 운전자가 차량을 사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용상의 결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조사에서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좀 설명하고 입증해야지 되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개정 진행과 관련된 내용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해당 조문에 의해 그 자동차 기능 문제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는 최소한 자신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관리해왔고 급발진 당시에 엑셀을 밟은 것이 아님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네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어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비전문가인 피해자의 입증을 위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맞추려는 시도로 재판 과정에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아무리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상 결함이나 손해일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제조업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이나 자동차 급발진 등의 경우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님을 자동차 제조사가 주장 입증하도록 하는 안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학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